네, 오늘 함께할 두 분,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 새롭게 또 논란의 이슈에 등장을 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던진 이 이야기 때문인데요. 어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제58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한평생은 아무도 감히 폄훼할 수 없는 참된 지도자의 시간이었다. 당시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공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새삼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뭐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진 경향이 좀 강해진 거에 대한 뭐 반대급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데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 더군다나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수반을 지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틀을 잡는 재헌의회 의장도 역임했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이후에 있었던 일들, 이를테면 독재와 또 부정선거 그 이외에도 기타 등등의 이 부적절한 어떤 통치 행위들 때문에 네. 사실은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제가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근간을 만드는 것은 어쨌든 그 재헌부터 정부 수립과 내각을 강령을 만들고 그렇게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공을 세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가 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누가 초대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그 초대 대통령이 했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다진 부분들은 존재한다.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네. 초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뭐 평가해보겠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논란을 정부가 굳이 어떤 뭐 차치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아니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두지 않고 정말로 공과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평가할 만한 부분에 네. 대해서만 자꾸 언급을 해서 논란 자체를 회피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하는 바를 얻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공과를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고 기념관을 짓겠다, 뭘 하겠다, 정부 예산으로 뭘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와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뭐 일부 의원들 혹은 뭐 전체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도 공과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재평가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동의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사실 그 지적을 해주신 대로 1대, 2대, 3대 대통령, 2대, 3대 대통령이 조금 이제 독재였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네 번째 어떤 그 독재 집권 의혹을 보였다가 그게 60년대인데 이미 그 80대 나이 아니었습니까? 노역이 심했고 그 이후에 이제 평가가 잘한 것마저 좀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이승만 국부 세우기가 예. 매번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매번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거듭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김대현 평론가 얘기나 아니면은 뭐 김홍업 씨 얘기처럼 우리가 이제 뭐 초대 그냥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공과를 갖다가 역사의 어떤 그 교훈의 일환으로서 네. 공과를 나란히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매번 이승만 국부 띄우기의 시도 안에는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에 취약한 지점. 네. 부족한 전통성이나 친일, 독재 뭐 이런 논란들을 갖다가 예. 반공과 국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러고 예. 소위 말해서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국민들에게 뻔히 눈에 읽혔기 때문에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다시 보수 정권이 다시 재집권해서 정말로 객관적인 어떤 공과의 나열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런 그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네. 남기는 그런 뭐 단순 나열 작업이라면은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민식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친일은 없었던 것이고 그가 한 그 모든 잘못들은 공에 의해서 덮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과연 정무직 장관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평가를 장관이 일개 장관이 이렇게 뒤집어도 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헌법 정신은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와 4.19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헌법, 이 상해 임시정부와 4.19 정신 계승에 있어서 가장 대립되는 인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박미식 장관의 이야기는 지금 나가도 한참 나갔다. 네.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